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찬송가의 이야기. 오늘은 11번째 시간, 오늘은 찬송가 11장 홀로 한분 하나님께라는 찬송으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찬송가는 이번에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새로 들어간 찬송가예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지 못했던 찬송가이기도 해요. 이 찬송가를 보면은요, 정말로 놀라울 만한 두 사람이 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찬송가를 보시면은요, 길선주 이렇게 돼 있죠. 작시자의 길선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지금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1869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생을 마감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세요, 길선주 목사님은. 그리고 장대현교회, 평양의 장대현교회의 첫 장로님이시고, 나중에 평양신학원의 제1회 졸업생으로 역임하신 다음에 이후에 또 장대현교회의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수고를 하셨는데요. 정말로 이 장로교단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장로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부흥사이시면서도 굉장히 이 한국교회의 이런 현대화, 한국교회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토착화에 대해서 굉장히 온 평생을 바치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악으로 알려졌던 악이라는 음악 아시죠? 악을 갖다가 교회에서 특별한 때 사용을 최초로 시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대를 처음 만드셨고요. 그리고 교회 음악 악단을 또 처음 만드셔서 이런 예배에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또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서, 국사 속에서 여러분 아마 언급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3.1운동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죠? 33인이라고 배우셨죠? 이 33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독립선언을 쓴것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 길선주 목사님은 6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로 뺄수 없으신 분인데, 하여튼 이 부흥사로서 거의 수백 회 집회를 하는 동안 거의 3천 명 이상을 길선주 목사님이 세례를 하셔서 기독교인으로 전도하신 공로가 있으신 분이기도 해요. 이런 길선주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시고 설교집을 내셨거든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 찬송을 위해서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운율로 하신 거는 사실 길선주 목사님이 하진 않았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이 설교를 갖다가 요약을 하셔서 설교집을 내셨는데, 그 이후에 1919년도에 태어나신 오병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시고 나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거를 이 운율에 맞춰서 정리를 하셨어요, 오 목사님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운율에 맞추게 된 건데, 이 운율 역시도 잘 보시면, 찬송가 여기 보시면은 찬송 곡조에 놀라운 은혜라고 돼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이 곡조명은 2절에 있는 가사에 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찬송가를 봤을 때 결국은 놀라운 은혜가 이 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찬송가 곡명은 놀라운 은혜라고 붙여졌는데요. 놀라운 은혜 옆에 보시면은 IRREG라고 써 있어요. 제가 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운율 표시, 다른 거는 보면 뭐6886뭐33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운율 표시가 IRREG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레기알루티, 뭐냐면은 불규칙적인 운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렇게 운율이 약간 규칙적이지가 않은 거를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김두완 해서 1992년 작곡자,
예, 나오는데 이 김두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성가 어지신 목자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이 성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가를 작곡한 장로님이세요. 이 김두한 장로님. 김두한 장로님 역시 1924년에 태어나셔서 2008년에 타계하신 장로님이신데요. 저희가 했던 일본의 유학을 음대에 진학하셔서 유학을 하시려고 가셨는데 그때 마침 해방이 돼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뭐 LA랑 캘리포니아에서 음악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정말 우리나라 거의 해방 이후에 초창기에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가장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김두한 장로님은 4,000개 이상의 교회 음악을 작곡하셨어요. 찬송가, 뭐 성가, 칸타타, 독창곡 그래서 4,000곡 이상을 작곡을 하셨는데요.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교수도 역임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왕성호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장로님을 그냥 멀리서 뵀었고 그다음에 책으로 배웠는데 장로님이 무슨 훌륭한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쳤던 이런 독창곡이나 합창곡들 좋은 곡들이 많지만 정말 교회 음악에 대한 이론 그래서 뭐 교회 음악 개론 그다음에 뭐 종교 음악의 미학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아가페 출판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 음악에 대해서 그런 올바른 이론서를 집필을 하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교회 음악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이론적인 정립을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김두한 장로님께서 이 지금 길선도 목사님이 저기 설교집에 남겨졌던 이거를 갖다가 가사에 맞춰서 아름답게 작곡을 하셨는데요. 이 찬송가는 어떻게 말하면은 저는 권면의 찬송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절 가사에 보면 홀로 한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그럼 이게 그래서 경배하라는 권면을 저희한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뭐예요? 뭐래요? 모든 죄인 회개하라. 우리는 다 모든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이걸 또 역시 권면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뭐래요? 보혜사 성령님께, 그쵸?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이거 역시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송가는 경배 찬송이라고 지금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의 찬송가, 경배를 담고 있지만 권면의 찬송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1절은 뭐예요? 하나님, 2절은 예수님, 3절은 성령님. 그렇죠? 저희가 다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고 예수님께 회개해 드리고 성령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라는 그런 권면의 삶을 살라고 해서 이 모든 삶이 결국은 뭐라고요? 2절에 우리 곡조에 나온 놀라운 은혜라는 이게 이 찬송가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찬송가를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죠? 이 아름다운 찬송가를 제가 일단 한번 칠게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운율에 맞춰서 다 있는데 처음에 볼때 붙임줄이 있죠. 붙임줄이 있지만 1절하고 2절 가사는 홀로 한분 해서 음절이 나눠져 있고 2절도 독생 성자. 그렇죠? 근데 3절은 보혜사 있기 때문에 3절만 여기 음표에 나와 있는 악보에 나오는 것처럼 붙임줄로 연결해서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여기를 틀리는 위치라서 제가 일부러 틀리게 쳤는데요. 잘 보시면요. 망국왕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분명히 어떻게 쳐야 된다고요? 그죠? 라솔라시예요. 잘 가사를 보시면 운율이요. 홀로 한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그다음에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여기 프레이즈가 갑자기 길어졌죠. 이렇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은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율이 다시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배의 찬송가처럼 이렇게 힘 있는 찬송가보다는 권면하는 경배지만 권면하는 찬송가로 약간 이렇게 너무 화려하지 않는 스탑이 어울리는 찬송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찬송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연주를 하고 마칠게요.